하이 여러분들,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여기 앞에 모이는 이 박스 안에는 제가 실험하기 위해서 바로 짜잔, 자 플라나리아를 제가 주문을 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봉투에 막 붙어있는 친구들 있죠. 막 움직입니다. 대형 플라나리아 10 플러스 알파 10마리 이상 들어있다는 거고요. 우선은 바로 이거를 뜯어서 한번 옮겨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플라나리아 아실 거예요. 약간 거머리처럼 생긴 친구인데 제가 썰도 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추억의 썰인데, 자 우선 오픈. 자 실험 전에 어떤 썰이냐면은, 바야흐로 거의 20년 전에 흘러가서 제가 초등학교 시절로 가냐면, 초등학교 때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방학 여름방학 주제로 뭐 표본을 박제를 해온다든지 뭐 그런 거를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시죠. 저도 그 세대였고, 이제 과학 실험이나 생물 실험 이런 걸 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 또 준비물이 뭐였냐면 바로 플라나리아를 잡아오는 게 준비물이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예전에는 생물을 잡아오라고 시켰었거든요 학교에서. 그때 제가 바로 플라나리아를 많이 있다는 곳을 자신있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서 막 가재도 잡고 도롱뇽도 잡고 막 등등 잡다가 바로 이 플라나리아를 제가 수십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친구들, 반 친구들에게 다 나눠줬는데 잘려도 잘라도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 거머리였죠. 아마 제 반 친구들은 기억할 겁니다. 기억하니? 자 여러분들 지금 부어봤더니 그래도 꽤나 많은 양의 플라나리아가 있습니다. 좀 큰 애들 몇 마리가 있고,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지금 1cm에서 2cm 정도 되는 친구가 보입니다. 여기 지금 딱 머리 삼각형으로 보이죠? 야, 근데 자연에서 이 친구들이 좀 유기물질이나 이런 걸 먹는데, 보통 작은 새우들이나 살아있는 것도 사냥해서 먹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먹성이 좋은 친구들인데,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플라나리아는 이제 일곱수굴에서 이제 돌 밑에서 보통 서식을 하는데, 자칫하다가는 우리 여러분들 거머리랑 헷갈려가지고 저처럼 잡아왔다가 친구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거머리 잘라다가 피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이 플라나리아 한번 실험을 해볼 겁니다. 계란 노른자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한번 개밥으로 조금 먹이 좀 먹여놓고 그 이후에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개밥 투처. 여러분들 신기한 거 발견했어요. 우선 개밥은 안 먹는데 이 한 마리 플라나리아가 수송 표면에 이제 거꾸로 매달려서 지금 기어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편향동물문에 이제 플라나리아 건데, 이 편향동물들은 그 갯민승 달팽이 이런 친구들도 표면을 약간 거꾸로 매달려서 이렇게 기어다닐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거꾸로 있어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우선 실험 바로 보고, 자 우선은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물을 조금씩 넣어줍니다. 플라나리아가 갇힐 수 있는 딱 그 정도 물만 넣어요. 그리고 플라나리아를 이제 큰 걸 잡아서 넣습니다. 자 넣습니다. 플라나리아 한 마리, 두 마리, 그래도 가장 큰 친구를 두 마리 잡았어요. 자 이제 한 마리를 가뒀는데, 우선 한 마리를 잘라봅시다. 자 칼을 준비했고요. 잘리겠지? 이거는 초등학교 이후에 처음 해보는 실험인데, 이 플라나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될 수 있다고 해요. 지금 몇 마리 없으니까 많이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중앙을 날카로운 걸로. 왜 안 잘리냐? 어떻게 자르지? 아, 플라나리아야 몸 좀 펴봐. 잘라줄게. 야! 집었어요 여러분. 오! 잘랐어. 자, 플라나리아는 머리 쪽이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해가지고 눈이 두 개가 있어요. 바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생각보다 좀 귀엽게 있는데, 좀 잘랐는데 지금 현재 시각이 12시니까는 제가 시계를 보고 어느 순간 눈이 생기거나 뭐 그러는 걸 한번 봐야겠어요. 지금 잘린 부분 쪽으로 계속 앞을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머리가 되지 않을까요? 와, 이게 뒤쪽 잘린 부분 머리 쪽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가버리네. 자,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친구인데, 이 친구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3등분으로 잘리나? 잘 안 잘려요 여러분 생각으로. 야! 아유 미스. 자 우선 찍었어요 여러분. 잘랐을 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아 제대로 안 잘렸습니다. 잘랐어요. 좀만 있으면 3등분 됩니다. 오,
오케이, 3등분. 여러분들 3등분으로 잘랐는데 가운데 거는 솔직히 좀 살아나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오 움직인다. 어쨌든 간에 지금 다 잘랐어요. 지금 머리는 저 위에 있고 이게 중간이고 그다음에 이게 꼬리 쪽이거든요. 근데 우선은 다 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선 시간 경과를 봐야 될 것 같고, 바로 옆에 한 번 잘랐던 거, 오 이 친구도 그냥 움직입니다. 지금 꼬리 쪽에는 이제 눈이 없기 때문에 눈이 생기 거 그걸 한번 봐보려면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제가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눈이 있어요. 귀여워요. 아이고 이게 눈만 봤을 때는 진짜 귀엽네. 자 여러분들 지금 1시간 정도 흘렀거든요. 자 우선 두 개로 분해, 아니 자른 플라나리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오 여기 머리 쪽은 살아있다. 잘 보이시나요? 머리 쪽은 지금 살아서 움직이죠? 자 그리고 꼬리 쪽, 꼬리 쪽이 움직임이 없어졌거든요? 아 아직 살아있구나. 아 근데 아직 눈이 안 생겼습니다. 이거 제 생각에 1시간으로 안 될 것 같고 더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요거는 이제 3등분한 플라나리아입니다. 그것도 자고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살아는 있어요. 이게 중간쯤이거든요? 전 중간에 있는 거는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 살아있다. 대박. 이거 이게 중간인가? 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무턴 지금 우선 다 살아있어요. 자 우선 1시간 지났을 때 다 살아있어요. 이제 제가 자고 일어나서 또 계속 실험 이어갈 건데 우선 한 5시간 6시간 후에 봅시다. 자 여러분들 자고 일어나는데 일어나자마자 한번 봅시다. 이야 살아있어요. 자 그러면은 좀 더 있어 봐야겠습니다. 한 이틀이라도 더 경과를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두 번 자른 플라나리아 친구들이 이틀 지나고 나서 결과를 보려고 하니까는 그때 죽어가지고, 우선 여러분들 플라나리아가 어떻게 해서 재생을 하는지 여러분들 바로 아시나요? 자 바로 여러분들 MB2라는 세포 덕분인데요. 이 세포가요 와 정말로 신기하게도 몸 어디에 있는 세포든지, 잠시만요 잘 안 보이네요, 컨닝 좀 할게요. 몸 어디에 있는 세포든지 간에 분화할 수 있는 분화 능력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테트라스파닌이라는 단백질이 다량으로 만들어내는 유전자 활성 패턴을 띠며 재생 과정을 일으킨다. 자 무튼 여러분들 굉장히 신기한 플라나리아를 지금 해외에서는 이 친구를 잘랐을 때 127번인가 자르는 데까지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뭐 전문적으로 이제 도구가 있겠죠 자르는. 플라나리아가 여러분들 이제 대표적인 편행동물 중에서는 이렇게 재생 능력이 굉장히 대단한데,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뭐 해삼이라든지 뭐 도마뱀 꼬리, 심지어 우파루파 아시죠? 도롱뇽 친구들도 신체 부위가 잘리면 재생하는 능력을 가진 굉장히 독특한 친구들이 우리 곁에서 흔하게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아래 플라나리아 이쪽 보이시죠? 자 이 친구를 한번 잘라볼게요. 일로 와봐. 잘리기 좋게 일로 와봐. 지금 바로 잘라버릴게. 와 잘랐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굉장히 신기한 거는 벌 아래쪽에 있는 게 머리 쪽이고 위에가 꼬리 쪽인데도 지금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잘린 부위 머리 쪽 방향인 곳이 머리 쪽인 것처럼 벌써 방향을 왼쪽으로 벌써 틀고 있죠 잘린 부위가. 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잘라볼게요. 한 번 더 자르자.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칼질이 좀 서툴러서 지금 조금 잘 안 잘렸거든요. 제대로 자르겠습니다. 잘렸습니다. 와 이거 또 의외의 결과일 수도 있겠는데요. 오른쪽에 안 움직이고 있는 지금 체세포 있죠. 안에 저 상태에서 살아난다고 하면은 굉장한 건데요. 지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플라나리아를 막 자르면 과연 이것도 재생이 될까라는 걸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중간 부위였고요. 아, 진짜 막 잘렸죠. 이거 일부러 한 게 아닙니다 절대. 근데 재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자 이게 살아나면 기가 막힌 건데 이게 거의 끝에 머리거든요. 제가 이거를 여기다 넣어놓을게요. 다른 플라나리아 친구들은 지금 한 마리를 제외하고는 다른 곳에 다 옮겨놨습니다. 기포기 틀어주고 좀 건강하게 있을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준비를 해서 세팅을 해놓고 이틀 뒤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이틀이 지나고 좀 몇 시간 정도 더 흘렀거든요. 제가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오 살아있네. 아직 살아있는데 약간 뭐 움직이거나, 오 이것도 살아있어요. 오 근데 움직임이 없어요. 살짝 건드리면 그때만 살짝 움직이고 제일 작은 것까지 한번 건드려 봅시다. 제일 작은 거는 죽은 걸로 보이는데, 자 근데 정말 신기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 두 마리 보이시나요? 이거 굉장히 작은 사이즈인데 사실 이런 친구는 제가 애초에 넣고 가지도 않았고
더 신기한 거는 제가 좀 큰 아이를 한 마리를 넣고 간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큰 아이가 없고 작은 아이가 두 마리가 생겼다는 뭐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진짜로 이게 육지로 뭐 나와서 돌아다니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자, 혹시 플라나리아 실험을 하시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정보 좀 공유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현재 실험 결과로는 무튼 제가 직접 자른 플라나리아 작은 세포들은 거의 다 죽었고 큰 세포 한 마리 살아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저도 정체불명입니다. 무튼 오늘의 실험 조금 뭔가 황당하지만 이제 플라나리아가 이런 생물이라는 거 보통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정보들 보고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